양보호녀와 함께하는 멜로 몰아보기. 작고 소중한 생명들이 태어났어요. 응? 두 마리인 줄 알았는데 세 마리였네요. 태어난 지 3일 됐는데 벌써 포동해진 것 같죠? 같은 배에서 태어났지만 벌써부터 성격 차이가 보이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먹고 자고 반복이에요. 슬슬 눈을 뜨고 있는 중이에요. 밥 먹고 있는 아기냥이 3남매. 갑자기 아기를 물고 가는 쿠키. 숨숨 집으로 이사 갔네요. 너네 좀 컸다고 싸우는 거야? 이제는 소리 내서 울기도 하는 꼬물이들. 크리미가 신기한지 한참을 쳐다봐요. 사이가 좋아 보여서 다행이에요. 전 이미 식품사. 열심히 키워봤자 제자리네요. 24일 되니까 이제 인사를 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귀여운 건 한 번 더. 갑자기 탈출 시도를? 팔이 짧아서 포기. 하루 종일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꼬물이들. 똑똑. 아기 고양이 3종 세트 선물이 왔자요. 3일 차인데 쿠션이 왜 이렇게 꽉 차 보이는 거 있죠? 크리미가 왜 거기서 나와? 자세히 보면 가운데 아기만 헤어핀이 있어요. 보고만 있어도 힐링되는 장면. 주먹보다 얼굴이 작아요. 아직은 장난감 가지고 놀지 못하는 나이 영살. 이렇게 내밀고 있는 거야? 배고프니? 그 와중에 꿀잠 주무시는 냥냥이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편한 집사에 자는 고양이 괴롭힌 거의 양인세 10년차 되신 분. 먹는 꿈꾸는 거야? 대망의 30일차 아기 고양이의 모습은? 고양이들의 30일 성장기 잘 보셨나요? 앞으로 더 성장하는 모습 지켜봐주세요. 그럼 안녕. 쌍둥이 구분법. 얘네들 크기랑 색깔이 똑같아요. 엄마 아빠가 얘네들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나가들 밥 먹자.
얘는 먹었으니까 나머지 데려. 그 나머지가 누구지? 너가 밥 안 먹었니? 가만히 있어보자. 1번은 아까 먹었고 2번이 안 먹었나? 얘는 아까 밥 먹었는데. 안 되겠어. 아기들 구분해야지. 집사들 부탁 좀 할게. 야호. 일단 얘는 머리에 여기 보이죠? 얘만 있어요, 세 마리 중에. 그리고 눈을 보면은 제일 똘망해요, 눈이. 귀가 제일 세워져 있다 해야 되나? 아, 쫑긋하네요. 그쵸? 아, 그리고 얘가 제일 활발하더라고요. 근데 엄청 귀하다네요. 혼자 놀아. 얘는 눈이 촉촉해 있어요, 항상. 입이 딱 완전 시옷자예요, 시옷. 병원에서도 어떻게 혀가 저렇게 나오지? 운다, 운다. 왜 울어? 왜? 왜 울어? 그리고 귀가 덜 잡혔어요. 뒤에 있는 애보다 셋 중에 제일 억울하게 생겼어요. 크리미를 닮았거든요. 아, 억울해. 귀가 엄청 좁혀있어요. 혀가 엄청 길다. 어특진 하나 찾았네. 혀가 엄청 길어. 얘는 제일 진한 것 같아, 마지막에. 맨날 잠만 자고 옆에서 깔아놓는데도 모르더라고요. 얘는 맨날 먹고 자고만 해서 통통해질 것 같아. 밥 먹다 자는 거 어딨어? 이것 봐, 1초 만에 잠들어. 얘네는 진짜 힘들어, 구분하기가. 이거 봐, 걷는 것도 똑같아요, 완전. 아,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어줘봤어요. 헤어핀 먹은 것 같아서 헤어핀. 응? 헤어핀? 이거 귀엽지 않아요? 너무 이상한데?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억울한 게 크리미 닮았다 해서 크리미 미니어처, 크미미. 크밈? 괜찮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잠을 너무 많이 자서 잠만보. 괜찮아. 저 가운데가 누구 같아요? 꽃핀 아니에요? 꽃핀. 맞아요, 헤어핀, 헤어핀. 제일 활발해. 뭐야? 얘 누구예요? 얘 맞춰봐요. 감수성 아니에요? 아니에요. 잠만보. 봐봐요, 잠만보는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여요. 너무 울어. 왜 그래? 봐봐, 저 헤어핀 아주 혼자 저기까지 갔어요. 진짜 얘네 나중에 푸딩이 좀 될 것 같아. You what? 아이고. Oh God, yes. 아우. 엄청 난리치네 이 친구.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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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의 방으로.
과. 귀엽다. 엉덩이 아프다.
여기 이래도 안 되려나? 안녕하세요. 짜지 마드 왔어요. 자, 일단 발가락 한번 보여주세요. 발가락 사이에 떼어드릴게요. 아, 왜 깨우세요? 너무 시원하다고요? 발가락 마사지 해드릴게요. 멘루야. 아, 퇴근하기 전까지 봤는데 언제 들어간 거지? 하, 어떡하지? 아, 또 엄마온 거 아니에요? 유정 씨 사고로 들어보실래요? 제가 밑에서 꺼낼게. 네네네. 돼요? 어, 아니요, 이거 안 들릴 것 같은데요? 아, 어. 아, 진짜 어떡해. 아, 네, 안녕하세요. 그 붙박이장 안에 고양이가 안에 들어가가지고. 선생님. 네. 저희가. 네. 이명주 씨만 나오고 물어보면 지자체가 담당해요. 110번 국가 민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겠어요? 민원센터요? 네, 110번에 문의해 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동물원 구조가 안 된대요. 아, 진짜 어떡해. 그냥 저희가 직접 꺼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